네, 잘 써요. 알았어요. 자, 1번의 답 불러볼까요? 0 A 값이 뭐 나왔니? 9요. A 값은 9 맞아요. 그 다음에 또. B 값도 9요. B 값도 9? 아닌데. A 값은 9 맞아. A는 9 맞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7이 나와야 돼. 40번째 있는 값이야. 40번째. 이거 뭐 나왔어? 수가 0.23769 0.23 2376 230769. 그거 안 나왔는데요? 0.230769야. 이렇게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럼 계산 중간에서 누락이 됐나 보다. 2376라고 했으니까 0을 갖다 빼놨네. 그쵸?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 이거 계산하는 거 보통 보면은, 실수가 좀 많아서 조심해야 돼. 요거 지금 한번 해보자. 자, 3을 갖다가 안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진도 어차피 우리 선행이기 때문에 급할 거 없어. 그냥 편하게 나가자. 자, 그러면, 여기 13 이렇게 해주면 지금 얘는 얼마가 되나? 안 나누니까 0이죠? 그럼 여기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0 이렇게 해줍시다. 자, 여기 점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죠? 2 2. 그러면은 얘는 얼마야? 26 네, 26. 자, 요것도 빼면 얼마가 되죠? 4 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까운 거뭐 있어요? 40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또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 40 쓰는데 여기 0을 갖다 일단 물론 쓰고서 내려와야 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죠? 3 3 쓰면 여기 39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1이 됐어. 그러면은 또 연장해서 여기다가 또 0을 갖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아, 나서 영어 여기서 했네. 영어 두개더 해버렸어요. 그 10이 안 되니까 그랬어.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 뭘 써야 돼? 0 0이 그쵸? 자리가 비니까 0을 써주고 그 다음에 또 100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되죠? 7 27 7321 91이죠? 네자 빼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지? 또9 여기 지금 요0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 0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됐고 그러면 여기가 또 9죠? 그리고 여기 0이 또 이제 또 내려와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 내려오게 되면 뭐가 가까울까? 6 6. 그러면은 6, 3, 18 하고 78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은 또 여기에 뭐가 돼? 2가 되고 1이 되네. 그러면 또 네. 여기에 0을 또 써줘서 이렇게 또 내려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가까운 거? 9. 9가 있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9, 3. 117. 그치. 117 내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오네. 그치. 3이 나오고, 여기 0을 갖다 또 갖다 쓰면은, 처음에 거 30일 때처럼 또 2가 나오죠.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부터 9까지. 여기까지가 뭐다? 순한마디인 거 이해되죠? 네. 그러면 요거 30번째 숫자가 어떻게 되고 40번째 숫자 어떻게 되는지 구할 수 있을까? 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따로 풀이 안 해줄게요. 30번째는 이미 구했으니까, 30번째 다시, 40번째 다시 해보세요. 네, 다 했어요. 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B 값이 7 나오니? 네. 삐까 칠라 칠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넘어가고. 자, 2번 문제 풀었죠? 2번 답 얼마 나왔어요? 4번이요. 선택 4번. 그렇지. 넘어가고. 자, 3번 문제는요? 한 개. 진짜? 한 개야? 2개요. 2개. 진짜? 2개야? 3개야, 3개. 여기에, 지금 얘는
뭐랑 똑같을까? 이거. 이. 이? 이거 선생님이 저번에 분수 우리 표현하는 거 가르쳐 줬었지? 그치? 아, 9분의 20이요. 9분의 29에서 뭘 빼라? 2를 빼라. 오. 그러면 에? 2를 빼요? 앞에 순환 안 되는 부분 빼줘야지. 아, 그러면, 아, 그럼, 아, 말. 27이니까. 얘가 얼마예요? 9분의 27? 약분. 3? 그렇지, 3이야. 2.999 이렇게 끝나잖아? 그럼 3이 돼요. 이거 외워놔. 이거 말고도 네. 4.999 이렇게 된다. 이렇게 쭉 간다.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4.9 땡. 이렇게 되면 이거 뭐랑 똑같을까? 3? 4? 5에 5. 5? 5라고 보면 돼. 49 빼기 4, 45 하면 9분의 45 돼서 5 되잖아. 그러니까 외우라고. 예를 들어서 1.9 땡.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랑 똑같아? 2? 2? 2. 됐어? 이거 왜요? 단올림해줘. 이거 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 반, 네. 봐. 9분의 19 빼기 1 해봐. 얼마야? 9분의 18이잖아. 그2 나오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9분의 49에서 뭘 빼? 4를 빼. 그럼 9분의 얼마야? 45죠? 네. 그럼 얼마예요? 오? 됐어? 그러니까 이런 네. 패턴으로 끝에가 9로 다다다다다닥 쭉 이렇게 순환하게 되면 뭘 써라? 뭘 써라? 그냥 반올림한 숫자 딱 여기 숫자를 갖다 써주면 답이 나와요. 알겠죠? 그냥 외워두면 나중에 계산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치? 물론 프리과정을 써야 될 때는 써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거 여기에서 조금만 지워줄게요. 여기에서 얘가 지금 3이라 그랬어. X야. 그 다음에 11분의 58이에요. 자, 지금 얘는 11분의 58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얘는? 5와 11분의 3? 그렇지. 이렇게 되면 여기 사이에 있는 X가 뭐 있어요? 3, 3구? 5.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몇 개? 3개. 네. 이해됐어? 네. 오케이. 요게 저번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문제가 어렵다 싶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오답이 잠깐 나오는 케이스인데, 정원이가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급해. 맞지? 나도 급해. 성격 나도 되게 급한데, 그럴수록 조금만 속도를 갖다 한 템포 조금 늦춰가지고,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말을 조금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더 하고 나서 천천히 말해도 충분해, 정원아. 말 속도가 빠르고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 그래서 조금만 낮추면 실수를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두 가지가 같이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앞에서 발표하는 거나, 또는, 또 뭔가 이렇게, 글을 쓸 때, 아니, 뭐, 서술 해나갈 때나, 뭘 하든 어쨌든 실수가 줄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원이가 너무 다 뛰어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성격 급한 것만 살짝만, 조금만 줄여주면, 왔다야, 왔다. 완전 최강이야, 최강. 알겠어? 네. 그래. 자,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우리 교과 과정으로 이제 좀 들어가 봅시다. 숙제한 것 중에선 혹시 어려운 거 없었나? 없었어요? 아우, 너무 숙제를 깔끔하게 잘했어. 응? 뭐 이렇게 잘했어?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찝찝하게 선생님이 만들어 놓을 거야. 시간이,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지만, 3개월 후면은 단축돼요. 3개월까지도 안 가. 한 달, 두 달, 세 달, 점점 흘러갈수록 시간이 점점점 짧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식을 갖다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어색해요. 불편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정원이가 한국에 와서 이제 뭔가 논술을 한다거나
수학하고 과학이 뭐 합쳐진 통합논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수학을 갖다가 서술형을 일일이 다 써가지고 어떤 수리논술 문제를 풀거나 어쨌든 대학 갈 때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우리 정원이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선생님 되게 기대가 된다? 정원아? 너무 잘했어. 지금도 어우 너무 그냥 최상이야. 자 그러면 38초요? 아니면 지금? 아니 그냥 선생님이 일단 잠깐 여기 펴놨고 그 전에 숙제 점검하는 것 때문에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15번까지 문제를 되게 잘 풀어놨어. 그 스텝 1까지. 그리고 여기 중단원 마무리부터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줬거든? 그치? 네.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단 말이야. 조금 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요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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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댁 앞까지 29쪽까지 숙제를 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좀 다른 것 같은데. 응? 네. 뭐라고? 알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 앞에 부분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다 뭐야? 객관식 몇개 조금 나오고 다 서술 이거 지금 다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풀었던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다 주관식으로 나와버리면 어때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꼬아놓은 문제들도 있고 해서 요거 어떻게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진도에 우리 쫓기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도 괜찮겠죠? 정원이가 선행을 하는 목적이 물론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선행을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와요. 그렇지, 남아 있어야 돼요. 들어오면서 동시에 나가면 안 돼. 남아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반복해서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한 번은 다 풀어봐야 돼요. 그쵸?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근데 객관식도 식을 써야 돼요. 식을 쓰기가 객관식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23번 같은 경우는 23번 객관식, 예를 들어 29번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나? 아니, 그런 거 말고 뭐 27번이나 아니 야, 27번이 이런 거. 이런 건 어차피 상관없어. 얘네들 요거 답 없다 생각하고서 해보면 돼. 지금 객관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미 답이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떨어져요. 만약에 얘를 주관식으로 생각하고서 한번 풀이를 써봐. 물론 풀이 쓰기 애매한 문제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세세하게 풀이 쓰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럼 풀이 안 쓰는 문제들이 없어. 예전에 선생님이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생들까지 이거 막 빡세게 시킬 때 처음에 애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감을 잃 이렇게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야 될지 몰랐던 상황에서 한몇달 흐르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써오더라. 그것도 감이 익혀져. 스스로 익혀지는 거야.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니?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본인 안에 스스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노하우들이 쌓이게 돼요. 그거를 스스로 계속 하나 보물 캐듯이 발견해 가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하다가 선생님 이건 풀이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그 문제는 표시를 해놓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 그러면 선생님이 그 풀이를 해서 보여줄게. 정원이한테.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설명됐고. 자, 그래서 카톡에다가 선생님이 숙제 어떤 거 할지 올려놓을 거예요. 근데 숙제가 아마 이게 지금 몇 문제냐면 14문제에다가 잠깐만, 14문제에다가 14문제, 6문제, 20문제 정도 되거든? 20문제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야. 그쵸? 이거 하고 최상위 문제 5문제 하는데 최상위도 선생님이 5문제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 좀잘 나오면서 시험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좀 중요한 거 있죠? 문제? 그걸 갖다 선생님이 한 문제 정도 뽑아서 할 거고, 우리 정원이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최상위도 그냥 답지 확인 안 하고 넘어가지 말고, 문제를 풀어보고 답지에선 어떻게 써져 있는지, 최대한더러 거기 안에 있는 서술을 확인하세요. 풀이를. 알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지 늘어.
그냥 딱 보고서 풀이만 딱 써놓으면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 써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더러 정원이가 자기 주도로 해 나가고 선생님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제만 뽑아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여기까지 그러면 다된 걸로 숙제로 넘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패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지수 법칙을 들어갈 거예요. 자, 새롭게 숙제를 여기 부분 선생님이 많이 안내 줄 거야. 오늘 숙제 나가면은 우리 정원이가 너무 힘들 수도 있어서 쉬운 문제만 몇 개만 나갈 거예요. 기본 문제만. 알겠죠? 그러면 숙제 금방 끝나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지수 법칙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지금 해볼 거예요. 자, 지수 법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미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접해본 적이 있어.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때 이거 의미하는 게 뭐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는 요 3이라는 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지? 거듭체 지수 그렇지, 지수야. 똑똑해. 자, 그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죠? 숫자 빛. 밑 빛. 기억나? 빛과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여러 번 써져 있는 즉 2를 갖다가 거듭 반복해서 곱한 거를 요렇게 밑과 지수의 형태로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그쵸.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숫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요렇게 A의 예를 들어서 세제곱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된 거야? A가 몇 번? 몇번 곱해진 3번. 거야? 그렇죠. 이것도 세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도 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지금 현재 이 지수들 여기 위에 이 조그만 요 숫자들 있잖아. 요 조그만 숫자들은 어떤 특정한 법칙을 갖고 있어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을 갖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거냐면, A에다가 A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4제곱, 이렇게 있어요. 요걸 갖다 두 개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올까? A의 6제곱? A의 6제곱이 나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A제곱이라는 건 A가 두번 곱해졌고, 그 다음에 곱하기 A 4제곱이라는 건 A가 몇번 곱해졌어요? 3번, 4번이요. 4번이요. 그러니까 총몇 번이 되는 거야? 6번. 그렇지. 여기 두 번에다가 여기 4번이 곱해져서 결국에는 총 A가 6번 곱해졌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쵸? 이렇게 해서 지수 법칙에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A를 갖다가 지금 나온 거, 여기 지수 2하고 여기 나온 지수 4를 갖다가 만약에 더해봐. 자, 곱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곱하게 되어 있을 때, 지수끼리 이렇게 합친 거. 지금 여기에 있는 2하고 4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더했죠? 네. 자, 더했을 때는 얘가 뭐가 나온다? A의 6제곱이 여섯 번.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지. 6제곱, 6제곱.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곱하기일 경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라? 더해요. 그렇지, 지수끼리 더해라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걸 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옆에다가 또 써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쪽에 얘입니다. 이번에는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갖다 구해 볼 거야. 그쵸? A의 제곱 자리가 3개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아까 A의 예를 들어서 세제곱이면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썼죠? 그러면 A 제곱 자리가 이거는 A 대신에 A 제곱을 집어넣는 거야. A 제곱 자리가 몇개 있단 소리예요? 여섯 개?
A 제곱짜리가 3이 있다는 소리지. A 제곱짜리가 3이 있다는 소리지. 네. 어,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자. A 제곱짜리가 3개 있다는 소리예요. 요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때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4 아니 6 A 그렇지. 6이죠. 2 더하기 곱하기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네. 그래서 A의 6제곱인데 이거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2하고 3을 어떻게 해라? 두 개를 곱하세요. 네. 그러면 A에 2 곱하기 3 하니까 얼마가 돼? A에 6제곱이 되게 나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지금 원리는 요 원리예요.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얘를 갖다가 요렇게 요렇게 세 가지로 써가 이거 세 개로 A 제곱이 세개 있는 걸로 써서 앞에 배웠던 지금 지수의 합골로 표현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자, 이 2하고 3을 갖다 어떻게 해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자, 됐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지금 나온 것처럼 일반 형태로 된거 한번 봅시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지수끼리 서로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지수끼리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서로 더해요. 더해서 해주면 돼요. 곱하기일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볼게요. 여기에 지금 A의 m제곱에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에 지금 A의 m제곱에 n제곱 이렇게 나와 있지? 요거를 두 개를 서로 요거를 어떻게 해요? 두 개 서로 어떻게 해요? 그렇지, 곱했죠. 곱해요. M하고 N을 서로 곱하는 거야. M하고 N을 서로 곱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요거 넘어가죠. 이제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 거 좀 줄여가지고 다음 걸로 넘어가자. 일단은 요거를 다 하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몇 개만 좀 하고 나서 그 다음 거 나갈게요. 한꺼번에 많이 하면 머릿속에 남지 않아. 헷갈려요. 자, 조금 편하게 우리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많이 봤던 거다. 한번 해볼까? 자, 이거는 X의 몇 제곱이 될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원이, 맥스에 한번 불러보자. X의 몇 제곱? 문제고 9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2번은? 3의 9제곱 그렇지, 잘했어. 그 다음에 3번은? Y 6제곱 그렇지, Y의 6제곱. 그 다음에 4번은 Z의 몇 제곱이에요? 이제 11제곱 그렇지, 11제곱이야. 너무 잘했어. 훌륭해.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2번에 한번 가볼까요? 2번에 1번. 어떻게 될까? 이거 두 개를 X 그렇지, X 18제곱, 18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될까? Y 20제곱 그렇지, Y20제곱. 그 다음에 3번은? A의 14제곱 그렇지, 14제곱. 그 다음에 4번은? 5의 18제곱 그렇지, 5의 18제곱. 잘했어요. 훌륭해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나누기 형태로 좀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자, 여기다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뭐냐면, 어떤 예냐면, A의 5제곱 나누기,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요런 경우는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물었어. 자, 우리 여기 나누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누기 뒤에 있는 숫자는 분모로 갈까, 분자로 갈까? 만약에 분수로 표현할 경우에. 분모로? 그렇지, 분모로 가죠? 저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어. 자, 그러면 얘가 a제곱분에 이렇게 되고, a제곱분에 뭐야?
A 5제곱이지.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 자, A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몇 개다? 두 개죠.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A 5제곱이라는 것은 A가 몇 개예요? A가 두 개? 아, 오, 오, 오. 아, A가 다섯 개? 그렇지, 다섯 개죠? 이렇게 돼서 여기다 써줬어, 이렇게. 그러면 이때 약분이 되죠? 네. 뭐가 약분이 돼? 두 개 뭐 약분 되지 뭐, 이렇게. 그쵸? 그럼 남는 거는 예인 거 이해돼요? 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A의 몇 제곱? A의 세제곱. 그렇지, A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요거를 갖다 우리가 지금 나누기 형태로 해서 분수꼴로 만들어가지고 약분을 해줬는데 얘를 갖다가 요렇게 표현해주면 어떨까? 5에서 2를 빼주면 그 결과값 A의 세제곱이랑 어때요? 일치하는 거 보여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누기는 지수끼리의 뭐다? 지수끼리? 빼는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차예요, 차. 알겠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주는 거야. 네.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봐봅시다. 자, 뭐냐면 두 번째 예로 나와 있는 거. 이번에는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가 될까? A 그냥 A. 그냥 A?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서 나누기 A 세제곱일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뒤에 있는 거는 분모로 갈까? 분자로 갈까? 분모? 그렇죠. 분모로 가죠.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이걸 갖다 분모로 써볼게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일단 이렇게 되죠? 아, 다시. 요거 A 세제곱으로 먼저 쓰고 그다음에 A 세제곱 이렇게 쓸게요. 뒤에 있는 거 요쪽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것 분에는 이것 위쪽으로 A 곱하기 A 곱하기 A인 거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약분하면 어떻게 나오죠? 싹다 약분 되지. 그 뭐뭐 네, 남아? 그러면 A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1? 1이잖아. 1. 똑같은 수로 나눴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1이야, 1. 네. 그러니까 똑같은 수로 A 세제곱분의 A 세제곱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1이죠. 얘 네. 지금 요렇게 한번 봐봐. A의 3 빼기 3 하면 A의 몇 제곱이랑 똑같을까? A의 3 빼기 3이 뭐야? 세제곱? 3 빼기 3이 뭐야? A 1이요. 아, 0이요. 0. 그러니까 결국 밑이 이렇게 있는데 지수가 0이 돼버리면 얘는 뭐와 똑같다? 1이랑 똑같다라는 거알수 있어. 네. 그래서 계산하면은 간혹 가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 2의 빵제곱, 2분의 1의 뭐 0제곱, 이런 식으로. 또는 A, 여기 나온 것처럼 A의 0제곱.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얘네들은 다 뭐랑 똑같다? 다 1이에요, 1. 알겠어요? 지수가 1인 경우, 지수가 빵인 경우, 이런 식으로. 지수가 0인 경우는 다 하나같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알겠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죠? 그쵸? 힘들지? 조금만 참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여기까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수끼리 빼준 거는 결국 똑같은 지수끼리는 3 빼기 3인데 얘는 A의 0제곱 됐고 그 결과 약분이 다 되니까 얘는 결국 1과 똑같다라는 결론을 얻는다라는 거죠.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형태로 한번 가볼게요. 제 밑에 거, 요거 한번 설명해 볼 거야. 자, 여기다가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볼게요.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을 해줬어.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나누기 뒤에 있는 거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분모로 그렇지, 분모로 가요. 그럼 A 5제곱분의 A 제곱인 거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네. 그러면은 얘가
A가 몇 개가 돼요? A가 다섯 개. 그렇죠. 다섯 개를 써보자. 이렇게 하고 이거 분해? A가 몇 개야? 두 개예요. 어, 두 개예요. 자, 그러면 약분을 해줘야 되죠. 자, 어떻게 약분을 해줄까? 어, 두 개예요. 그렇지, 두 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가 되죠? 나오는 결과 값이? A의 세제곱. 어. 5분의 1. 어. 됐어? 네. 자, 그러면 봐봐. 얘는 A세제곱분의 1을 써줘야지 정답이 돼요. 이거는 A세제곱분의 1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A세제곱분의 1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어? 그러면 이거 우리 지금 봐봐. 이 세제곱분의 1을 딱 쓰려고 하는데 원래 기존 방법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면은 A에 2 빼기 5 해가지고 얘를 갖다 A에 얼마 제곱될까? 2 빼기 5 하면 얼마예요? 2 빼기 5 마이너스 3? 어,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인데 얘를 요렇게? 잠깐. 선생님이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해놨네. 아이고, 세상에. 자, 여기에서 요거는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A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쵸? 네. 자, 지금 지수가 여기에 음수가 돼 있죠? 음수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밑에 분모의 세제곱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고 위에 지수가 이제 음수인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또 지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알겠어요? 네. 지수하고 또 지수 함수라는 또 이 영역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 지수에다가 여기다가 음수도 쓸 수 있고 또 여기에 분수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수들을 갖다가 써놓을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돼 있는 요런 형태로밖에 못 써요. 반드시 지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런 식으로 자연수 형태로 나와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0도 쓰는 거가 솔직히 안 돼요. 그 0을 갖다 쓰지 말고 A의 제로로 쓰지 말고 얘를 1로 써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게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지수의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줘라? 그렇게 자연수. 자연수 형태로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걸 딱 봤을 때 계산하는 거는 마이너스 3제곱하는 거는 3제곱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얘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발상이 어떻게 딱 떠오르게 되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얘 지하 몇 층이야? 지하 몇 층이야? 지하 몇 층이야? 3층? 지하 3층이야. 안 보이니까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3을 썼어요. 그럼 지하 3층인데 자, 요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은 작업을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좀 이해하기 편하게 자, A가 있는데 얘가 지하 3층이야. 땅이 있어요. 땅 밑에 3층 이 말이야. 네. 그리고서 위에다 1을 써주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땅 밑에 3층 해서 이렇게 쓰면은 뭐가 된다? A 지하 3층 마이너스 3제곱이랑 세제곱이랑 어떻게 된다? 같은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일반화를 해줄 거야.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를 가지고서 지금 네. 보면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보려고 하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설명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문제 몇 구 풀고 오늘 마칠 거예요. 그리고 숙제는 여기 파트는 선생님이 복습으로 그냥 조금만 오늘 개념 푼 것만 몇 개만 내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M하고 N하고 비교했을 때 M이 더 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우리 얘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했었니? 5가 더 크죠? 2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됐을 때는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빼주면 돼. 5에서 2를 빼주면 돼요. 됐어요? 네. 5 빼기 2를 해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두 번째 케이스 M하고 N하고 같죠? M하고 N하고 같을 때 분명히 아까 0제곱 나왔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A에 0제곱 하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결과물이 뭐라고? 1. 1. 그래서 이렇게 1이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비교를 해보니까 A제곱하고 A5제곱 중에 자 누가 더 크나? 숫자가? 5요. 5가 더 커요. 그치, 그치.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걸 쓸 때 지하 3층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얘를 갖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라? 중학교 과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M이 2야. 얘가 5야. 그리고 나서 여기 순서 잘 보세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해라고 써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A에 5 빼기 2를 해줘라. 이거 분해 1으로 해서 A의 4제곱 분해 1로 표현해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밑에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지금 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어봅시다. 우리. 네. 다 풀었어요. 되게 쉽지? 네. 자, 이거 얼마예요? 첫 번째 거? X의 4제곱. 그렇지, X의 4제곱. 그 다음에 얘는? 2번은? 1. 그렇지, 1. 그 다음에 얘는? B분의 8분의 1. B의 8제곱분의 1. 그렇지, B의 8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7의 4제곱. 그렇지, 너무 잘했어. 여기까지, 퍼펙트. 자, 여기까지 네. 뭐 굳이 우리 뭐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죠? 네. 이거는 그냥 선생님 오늘 숙제로 안 나갈게요. 앞에서 했던 네. 것만 숙제로 오늘 나가는 걸로 하고 이거랑 네. 또 RPM도 또 나가야 돼가지고 할 게 좀 많다. RPM은 선생님이 네. 대표 유형만 몇 개만 내줄 거야. 알겠어? 네. 그냥 걱정하지 네. 말고 숙제가 한 그러면은 한 30문제 조금 안 되게 나갈 네. 것 같아. 그리고 최상위까지 네. 하면 30문제가 조금 넘지 않을까? 어쨌든 30문제 전후로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세요. 네. 알겠죠? 적응될 네. 때까지. 너무 잘하고 네. 있어, 지금.